네, 고려대 자연계 학생 학교 추천 2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팟 논술 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의 심층 면접이 학교 추천 전형 2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과학과 사회에 관련되는 제시문이고, 그리고 준비 시간은 24분, 면접 시간 6분 부분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에게 사회 관련되는 주제 범위가 나오는 부분 것은 그만큼 융합형 인재 그리고 통합할 수 있는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준비 시간 24분에 실제 면접 시간 6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가번 제시문 태양전지에 사용된 반도체 재료 단결정 실리콘 관련해서 나왔고요. 나번 철을 얻기 위해서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재련 과정, 그래서 철광석이 재련되는 과정에 대한 화학식이 나왔고, 재련 과정은 순수한 금속으로인데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산화구리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고대의 평균 수명이 짧았다. 18세에 불과했다. 예, 기원전 1000년경의 평균 수명이 영국의 경우 1814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민의 평균 수명이 26세였다. 자,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평균 수명도 이와 같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돗물이 보급된 이래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깨끗한 물은 건강과 직결되고 세계적인 장수촌이 모두 물이 깨끗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물이 수명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갑원 제시문에서 태양전지에 사용된 반도체 얘기 나왔고요. 나번 철의 재련 과정 그리고 산화구리의 생성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답원에서는 평균 수명과 관련해 가지고 물의 중요성, 수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번 제시문에서는 반대처로 만든 소자는 원하는 대로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빛을 낼 수도 있는 등 전자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반도체 관련한 부분 것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번 질문은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 이념, 가치, 언어, 예술이 전달되면서 한 사회 내 세계 각지의 문화가,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제시문입니다. 라번 반도체, 마번 세계화, 그리고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번 제시문을 보면은 고분자의 나노 입자를 첨가하면 고분자의 구조와 표면이 변화되어 고분자의 물리적 특성이 강화되는데 나노 물질의 크기가 매우 작아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존의 복합재료보다 적은 양의 첨가로도 우수한 성질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나노 입자와 관련해서 나노 복합재료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보니까 온실가스를 발생을 줄여서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다 태양전지 철의 재련 과정 그리고 산화구리를 얻는 과정 평균 수명 관련된 이 세 가지 제시문 중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무엇이고 라마바에서 역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무엇이냐. 라마바의 내용은 반도체, 문화의 혼재, 그리고 나노복합재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첫 번째 문항은 가나다를 기준으로 공통 개념을 도출해내고 또 라마바에 대한 공통 개념도 도출해내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시어의 관점에서 각 제시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나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바로 순수 부분이고 라마바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혼합이라는 개념인데 순수, 혼합 이 용어가 꼭 일치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순수와 혼합 부분 것에 연관되는 키워드를 제시했어도 지장 없습니다. 가번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반도체 재료가 단결정 실리콘, 단결성이다. 순수한 철을 뽑아낸다. 순수한 금속을 얻는다. 깨끗한 물, 순수성이죠다.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키워드가 가나다에서는 다름 아닌 순수의 개념, 이 부분 것을 얻어냈으면 훌륭한 답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마바의 제시문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
가 갖는 특성, 반도체는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 전류가 자르르게 한다.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고, 불순물을 넣어서 남아도는 전자나 양극을 만들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 좋아진다. 그래서 혼합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문화가 혼재되어져 있다. 나노 복합이다. 그래서 복합이 온실기체 발생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 라마바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통어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수와 혼합, 이와 같은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나다에서 연상되는 개념은 순수, 라마바에서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가나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즉 순수의 개념이죠. 사회에서 추구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순수하다, 이런 부분들 것을 사회에서 추구할 때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한 사례로 설명하는 문항. 네, 깨끗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사회에서 순수를 계속 추구해 갔었을 때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지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단점을 가질 수도 있죠. 다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라마바에서 공통되는 연상되는 개념 바로 혼합입니다. 혼합을 가지고 이 장단점을 과학현상에서 찾고 설명하시오. 여러분들이 라마바의 혼합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과학현상에서 적절한 사례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혼합이라는 것은 굳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과학현상에서 혼합의 사례를 얼마든지 어떤 형태의 혼합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과학현상에 적용되는 혼합의 사례를 들고 그 혼합의 장점, 단점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학에 부담이 없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것의 답변도 가능하죠. 뭐 CO2와 HTO,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6개 분자가 혼합되어서, 혼합이라는 용어를 써줘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C6H12O6 탄수화물과 6개의 산소 분자를 방출할 수 있다. 혼합을 통해서 탄수화물도 만들어내고 산소를 방출해서 결국은 광합성을 이루어지고 이것의 장점을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 3번은 공통 개념과 관련해서 적절한 사례를 2번은 사회에서 들고 3번은 과학에서 들어가지고 진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 및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죠. 문제 1에서 찾은 두 가지 개념, 순수라는 개념과 혼합이라는 개념을 관련지어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시오. 그래서 생물학적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순수고 어떻게 보면 혼합이냐 하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의 다양성, 뭐 계문강목 가속종으로 표현되는 모든 생물의 분류가 있는데 근데 그 분류 중에서 일부는 또 순수고 일부는 또 혼합으로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식물이냐 동물이냐 하는 것부터 해서 순수와 혼합의 개념을 유추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순수와 혼합을 연관지어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면 되는 거죠.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면접의 정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 자연계 면접팀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것이고 자연계 선생님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인문계 면접이 정석 저자진도 함께 해서 고려대 학교 추천 2 면접 부분 거에 있어서는 통합적 지식이 필요하다.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스팟 면접 논술팀에서는 고려대 학교 추천 2 전형 면접 특강 자연계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강좌는 별도의 동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스팟 논술 면접팀과 함께라면은 고려대 학교 추천 2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실전 예상문제 적극적으로 모의면접 형태로 함께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려대 자연계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